지금 시작할 거예요.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은 누가 1등 하시나? 오늘 마스크 무료 이벤트 있죠? 그런 재미에 제가 삽니다. 자, 볼게요. 아이쿠야! 너무 크게 도레님! 아, 도레님이 요새 너무 잘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도레님. 네. 줄라이님, 안녕하세요, 언니. 축하드립니다, 도레님. 미경 언니, 백희 언니, 와. 이게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라이브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요. 들어오시면 돼요. 따라서 들어오시면 돼요. 요거는 블랙 앤 그레이로 반포드레스 시그니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프레셔스? 같이 있는 뭐 특별한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둬서 요거예요. 요거는 핑크색 버전. 예. 요거는 무지 버전인데 라인에다가 숨쉬기 좋아요. 그래서 헬스나 요즘 그냥 백화점 가셨을 때 요즘 KF 그런 거 검사 안 하잖아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제 로고가 예쁘게 박혀 있어요. 색깔은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검정색, 핑크색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코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찢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에 12,000에서 약국에 팔아요. 이게 V 이렇게 된 게. 근데 여기 잘 찢어져서 저희는 이렇게. 근데 로고 된 거는 좀 비싸요. 인쇄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지는 저렴하니까. 무지는 공장도 출고가랑 똑같으니까 무지 사셔도 돼요. 보시면 요런 거 아시죠? 스펀지 요거 조물조물 빠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금방 써서 요 콧잔 등에 요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찢어져요. 들으셨죠 언니들? 네, 들으셨고. 자, 오늘 이제 액세서리를 좀 금과 은을 좀 믹스 매칭을 해서 기존에 너무 골드였다면 요런 식으로 줄은 보이지만 멋스럽네요. 굉장히 멋스럽고 뭔가가 체인이긴 하지만 이 좀 겨울에 두꺼운 아우터 안에 조금 보여줌으로써 좀 시원해 보이는 그 시각적으로 너무 답답한 것보다 이렇게 좀 보여도 목주름 있으면 또 어때? 어차피 가려도 우린 늙었는데 미안해요. 가려도 보이는 주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항상 교복처럼 제가 항상 좋아하는 쇼티 입고 이런 체인 하나 하시고 조금 이렇게 화려한 게 우리 나이도 더 맞지 않을까요? 꾸꾸꾸 이제 꾸안꾸보다 꾸꾸꾸 반포드레스. 이게 모헤어 트위드 자켓이에요. 모헤어. 모헤어 언니 알죠? 헤어 막 털 길게 이렇게 올로 된 털실인데 되게 두툼하게 털에 이렇게 느낌이 봉실방실하고 봉실봉실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핸드 스티치로 손으로 한땀한땀 테두리 다 돌렸어요. 요런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야, 요런 요렇게 묶어서 하는 형식으로. 야, 가볍죠? 보기만 해도 가볍죠? 제가 들고 있는 제 손이 가볍죠, 당연히. 가볍고, 이 손의 터치감이 방실방실하고, 부드러운 건 당연하고요. 저희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캐시가 의외로 들어가면은 좀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부드럽기도 하지만 조금 딱딱해지는 그런 성질도 있어서, 아무리 캐시라도 이거 받았을 때 그렇겠다 싶으면 뒤에 뺐어요. 자켓이. 예뻐요. 제가 예쁘다고 가져왔지만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좀 낮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거는 아무리 예뻐도 뺐어요. 근데 이런 거는 받았을 때 옷을 받았을 때 행복하죠. 행복하고 느낌이 일단은 모헤어의 그 방실방실하고 보슬보슬하고 그 있어 보이는 그 부티나는 그 느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셨던 뭐 회색 치마라든지 저는 스커트를 좀 추천을 해볼게요. 왜냐면 바지도 예쁘죠. 당연히 바지도 예쁜데 스커트. 오늘은 좀 상의 위주로 가져왔어요. 바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바지가 나오고 오늘은 상의 위주로. 자, 요거 보시고 사이즈는 5, 6 있거든요. 손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 언니들한테. 그 제가 언니들을 대신해서 만지면요. 우리가 지금 모헤어 맨질맨질한 부들부들한 모헤어 느낌도 있고요. 톡톡톡톡한 그 울 자켓의 그 도톰한 느낌도 있고 뭔가 가볍지만 따뜻할 것 같고
또 핏이 이제 어떤지 제가 입어봐야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야, 안쪽은 뭐 당연히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왔겠죠. 일단 가벼워요. 자, 사이즈 제가 입는 게66 사이즈거든요. 아, 이거 66 사이즈인가 봐. 네. 크네. 근데 되게 넉넉하게 나왔네. 저는 이제 66 사이즈니까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네요. 요거는 단추가, 아, 요렇게 이걸 단추를 잠그는 건가? 입는 방법이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 세상에. 여기.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가 저는 조금 커요. 근데 언니들이 이게 66이 이렇게 크면요.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그럼 딱 맞게 입고 저는 이렇게 벌써 크고 길이감을 한번 볼까요? 보통 생각하는 트위드 자켓 그 정도 길이에요. 소매도 당연히 그 사이즈에 맞게 넉넉하게 나왔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다가는 제가 치마를 여기 오늘 세트로 난 치마가 있는데 요런 짙은 색의 요런 스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겨울 동복 있죠. 애들 교복. 우리는 애들을 비교해. 겨울 동복지 중에 가장 진짜 한겨울용 동복지에다가 이 주름이 주름주름 커튼도 주름 많이 들어가면 무겁잖아요.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얘도 이 정도 주름을 내려면 이 스커트에 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게감은 있어요. 근데 입었거든요. 입었을 때 무게감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 들었을 때 묵직해요. 겨울 원단이니까. 동복의 원단.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겨울 애들 동복인데 굉장히 도톰한 거야. 그럼 엄청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지만 입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너무 무거운 거 질색이 하시면 이건 안 돼요. 무게감이 있어요. 입었을 때 핏은 당연히 예쁘죠. 요 치마로 제가 요렇게. 이렇게 입어도 정장 한벌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 뭔가가 좀 갖춰 입은 듯한 여성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뒷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언니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켓 어깨 너무 끼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이런 자켓이 되게 영해 보여요. 이렇게 어깨 라인 없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가끔 정장 라인이 이런 자켓을 하나 정도 있으면 응용할 때도 많고 다 괜찮죠? 내가 정장 느낌 내기에는 멋스럽게 낼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이렇게 허리가 좀그 다트선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조금 들어가게 일자 라인도 아니에요. 그럼 요런 라인은 치마 같은 거다 괜찮거든요. 어쨌거나 얘는 한 벌짜리 치마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치마가 뒤에 고무 밴딩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들만의 시그니처에다가 고무 밴딩이라 내 생각에는 어깨가 좀 좁고 합이라 그러면 제 사이즈 입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치마기 때문에 55 사이즈 66 사이즈 두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마지막에 입어봐 드릴게요. 오늘은 설명하고. 올해 유행이 그 발라클라바라고 뭐 후드 모자만 있는 거를 발라클라바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장에 갔더니 모자만 있는 게 너무 많은 길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모든 브랜드에서 그거를 디자이너해서 했대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예쁘지만, 화면도 예쁘지만, 와, 받았을 때, 너무 예쁘다. 위에는 발라클라바는 나중에 착용을 할게요. 마지막에. 야. 혹시 제가 입을 때 소리 바스락 그러는 소리는 안 들리시죠? 옷에 양감 자체가 이게 이제 면폴리 느낌이 좀 있어요. 일반 폴리보다 더좀 부드럽고 바시락거리는. 그 다음에 카라, 노카라이니까 더 뭔가가 목이 좀 나와 보이고 여기다가
펄을 돌린다거나 머플러를 한다거나 좋고, 또 발라클라바를 같이 착용을 했을 때이 발라클라바를 제가 아까 해봤더니 목에 탁 탱하게 껴요. 폴라처럼 뒤에 모자가 귀엽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옷을 벗었을 때도 이 발라클라바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게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랑 세트예요. 얘는 다른 데 동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다른 데 옷에다가. 용해님은 역시 사랑은 방문으로 들어와 창문으로 넘어간다. 사랑은 방문으로 들어와 창문으로 넘어간다. 이건 웃긴 말. 잠깐만. 방문으로 창문을 왜 가는 거야? 이게 좀 유명한 말 아니에요? 본것 같아요. 이거는 이행시가 아니잖아. 근데 재밌는 거 이것도 웃기. 적어주실 아니 센스 있는 이것도 분 웃기긴 해. 계신가요? 왜냐하면 사랑은 방문으로 들어 창문을 만나. 아유 영희 언니 진짜 얼굴 보고 싶다. 다음에 반포드레스 그 우리 그뭐또 저녁 먹거나 할때꼭 와주세요. 신숙 언니 늦은 출석. 네, 사고 또 사고 싶어요. 낭낭 18세도 안 했는데 한없이 어려 보이고 싶어. 더 영해 보이는 거 고르고 있어. 야 미라논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뭔가 시 같아. 사고 또 사고 싶어요. 낭낭 18세도 아닌데 한없이 어려 보. 사실 낭이 되게 어렵잖아. 사랑은 없다. 낭방으로 지금 누구야? 젠더 언니 이거 진짜 웃기. 짱짱짱. 짱. 그다음에 갑순 언니 사랑하는 반포맘님 낭낭하니 방송 잘하십니다니. 이거 기분 좋아졌습니다. 갑순 언니는 선물 받았습니다. 에스. 초대해 주세요. 영희 언니 꼭 초대할게요. 우리 또 한번 또 모임 한번 가질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좋은 옷에서 보풀은요 진짜 똑똑똑 뜯어내면 새옷 같아.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그냥 똑똑똑 떼면 돼. 근데 좀 저렴한 거는 많이 붙어. 뜯어내면 얇아지는 느낌? 근데 진짜 캐시미어 그 부풀은 진짜 떼면 그 부분만 똑똑 무슨 열매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하긴 해요. 캐시미어도 보풀이 핀답니다. 이렇게 두 컬러인데 아유 단가라 제가 무지 좋아하죠. 근데 여기 단가라에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 줄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요, 언니들? 잠깐만.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서는 단가라가 시커멓게만 보이지만 여기는 블루 계열의 그 니트 짜임이 이렇게 사이, 사이, 사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블루 보이죠?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요. 야, 이건 이거 뭐야? 뭐죠? 지금 요거 모은 거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울80% 나일론 20% 뽀글이 있죠? 제가 그때 말씀했던 그 뽀글이 좀 뽀글이 같은 느낌에 여기는 솜이 들어갔나요? 모르죠? 나일론 배색 들어가고 솜은 안 들어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소매 부분. 제 전체적 윗부분만 언니들 일단 보세요. 윗부분을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좀 아웃도어로 그 로프 같은 느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제가 입은 사이즈는 5호 사이즈네. 정 사이즈네요. 그죠? 이거는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 편한 옷이에요. 편안하네. 요런 거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조금 더 뒤로. 요렇게. 요렇게. 예뻐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좋아하신 언니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요를. 요거는 이제 특종 개념이죠? 특종 개념이고, 요거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밍크예요. 밍크고 폭스. 그다음에 여긴 다 양가죽.
나야나님 오랜만에.